북한이 닷새째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못 보던 새로운 공격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접경지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소음 공격에 나선 건데요. 왜 이러는지 박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6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발사대를 남쪽으로 겨냥할 경우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북한은 어젯밤엔 풍향이 맞지 않는데도 무리해서 쓰레기 풍선 20개를 띄우다 실패했고, 최근 접경 지역에선 소음 공격까지 하는 등 3중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성능 시험을 넘어 무력 시위용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도미사일은 대미 견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고요. 쓰레기풍선이나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어떻든 대남 불만을 표시한 용도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